여기가 오만상사예요? 이라샤이마세! 제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고 있는데요. 얼마까지 보고 오셨니께요? 2만원밖에 없어요. 마! 내가 2만원으로도 에? 밥도 묵고 에? 이어폰 사서 노래도 듣고 에? 마 다 했어! 안녕하세요, 이쌉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5만원 이하의 전자기기를 소개하는 오만상사입니다. 생각보다 이 오만상사에 대한 컨텐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제가 주위에도 많이 물어보니까 학생들,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이 이 컨텐츠를 굉장히 유용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오만상사를 통해 더 유용한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제품은 정말 정말 강추하는 약 2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QCY-T1이라는 완전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게다가 이번 제품은 곧 출시될 에어팟2를 존버하시는 분들이 그 존버하는 기간에 잠깐 구입해서 써도 가격적으로 부담되지도 않고 제품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애플의 에어팟도 사용하고 있었고, 또 중국의 실수라면 샤오미이기 때문에 샤오미 에어닷도 사용해봤어요. 저도 이거를 지금 한 거의 3주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코드리스 제품이라서 그 삼성전자의 아이콘 X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케이스에서 꺼내면 이런 식으로 유닛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요 모습만 봐서는 애플의 에어팟과는 많이 다르고 샤오미 에어닷, 삼성의 아이콘 X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죠. 요 제품을 보면 저는 약 2만원대에 구입을 했는데 2만원대 치고는 마감이 나쁘진 않아요. 뭐 좋다고도 할 순 없지만 평균 이상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은 사실 가격이 저렴하고 중국, 즉 대륙의 제품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디자인이 예쁘다라고 하기에는 샤오미 에어닷이 그 부분은 더 나았어요. 샤오미 에어닷과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사실 디자인적인 완성도나 깔끔함은 샤오미 에어닷이 더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 이 QCY-T1이 샤오미 에어닷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수준입니다. 직접 착용을 해보면 샤오미 에어닷 같은 경우에는 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착용이 깔끔하게 되는데, 여기서 QCY-T1을 착용하게 되면 깔끔하게 착용은 되지만 이게 두께가 있다 보니까 귀 더 밖으로 많이 나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용을 했을 때의 느낌은 처음에는 그냥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두 쪽 다 착용을 하면 이렇게 착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샤오미 에어닷과 비교해서는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장시간 착용했을 때의 느낌은 샤오미 에어닷이 더 좋았습니다. 다만 얘의 장점이라면 IPX4 등급의 방수 등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로 씻는 건 어렵지만 막 땀이나 이제 뭐 비가 내렸을 때 살짝 닿는 정도는 괜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어닷과 비교를 해보면 에어닷은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서 뚜껑을 닫아서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QCY-T1은 이렇게 케이스가 뭐 따로 뚜껑이 없이 부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케이스 안쪽에 부착되는 게 자석으로 꽤나 강하게 부착이 되어서 잃어버릴 일은 막 뭐 엄청 크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뚜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의 배터리 용량은 380mAh이고 이 유닛을 총 4번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아무튼 착용감에 있어서는 에어닷이 조금 더 좋지만 QCY-T1도 나쁘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음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 음질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에어팟은 오픈형이니까 제외하고 요 샤오미 에어닷 그리고 QCY-T1 제품과 좀 많이 비교를 해봤어요. 한 3주 동안 비교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QCY-T1의 제품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샤오미 에어닷은 그렇게 음질이 엄청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두 개의 제품이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엄청 뛰어난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QCY-T1 같은 경우에는 2만원대 제품치고는 나름 괜찮은 음질을 들려줬습니다. 전체적인 성향은 저음이 약간 강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에어닷보다 확실히 더 좋다고 느껴진 부분은 음이 뭉개지는 현상이 굉장히 적었어요. 보통 저가형 이어폰들은 좀 고음 아니면
볼륨을 높일수록 음이 뭉치는 현상이 있는데 얘는 그러한 점이 굉장히 적어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비슷하게 좀 들리는 수준이었고 얘가 에어닷보다는 조금은 더 좋은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에어닷이 왜 안 좋다고 평가를 했냐면 그 특유의 에어닷은 그 약간 깡통 같은 소리의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깡통 같은 소리의 느낌을 제외한다면 사실 이 두 개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장시간 들어보면 얘 QCY T1이 조금은 더 좋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2-3만원대의 유선 이어폰과 비교하면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2만원대의 제품치고는 나름 괜찮은 음질을 들려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코드리스의 편의성인데 얘는 가장 최신의 블루투스 5.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0 같은 경우에는 연결성과 커버리지가 더 좋아졌어요. 실제로 체감되는 부분은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최신의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코덱 같은 경우에는 AAC 그리고 SBC 코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이스에서 꺼내게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면서 요 두 개의 유닛이 자동으로 페어링 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귀에 꽂아서 바로 사용을 하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게 오른쪽 유닛이 메인으로 사용하게 돼요. 즉 왼쪽의 유닛이 오른쪽에 연결되고 오른쪽이 다시 핸드폰과 연결되어서 신호를 받아서 쏴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음악을 들을 때 한쪽으로만 듣고 싶다 이러면 오른쪽을 착용하고 왼쪽을 케이스에 넣어야 해요. 물론 오른쪽을 넣어두고 왼쪽을 사용 할 수 있지만 왼쪽을 다시 블루투스를 따로 잡아줘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귀찮아서 그냥 오른쪽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양쪽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고 자동으로 웬만한 것을 모두 컨트롤해줘서 그 편의성이 있는데 QCY T1이나 이제 샤오미 에어닷은 거의 비슷하게 사용했어요. 샤오미 에어닷도 오른쪽이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고 연결하는 방식, 뭐 초기화하는 방식 이런 것도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에서 유일하게 크게 아쉬웠던 게 요 버튼을 이용하는 거예요. QCY라고 적힌 이 부분이 눌러서 제어하는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고 샤오미 에어닷과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치하는 방식으로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한 번 터치, 두 번 터치, 롱 터치 이런 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제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귀에 넣었을 때 사용하면 버튼을 누르면 귀까지 같이 눌리기 때문에 사실 저는 터치로 제어하는 게 확실히 더 편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용기를 이야기해보면 이런 블루투스 이어폰을 리뷰할 때 딜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애플의 에어팟이 좀 유명해진 이유는 이 딜레이가 굉장히 적어서이기도 해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고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게임을 하다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귀에 들었을 때 한 0.2, 3초 정도 늦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의 단점이 이렇게 딜레이가 생긴다는 점이 좀 단점이었는데 애플의 에어팟은 그러한 점을 굉장히 개선해서 아마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는 딜레이가 가장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도 그러한 부분을 많이 염두하고 사용해봤는데 확실히 딜레이는 에어팟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물론 2만원대 제품 그리고 20만원대 제품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얘는 딜레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게 통화 품질입니다. 얘를 착용하고 나서 이제 실내에서는 통화할 때 상대방이 뭐 잘 들리고 저도 잘 듣고 하는데 이게 실외로 나가면 얘로 통화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한쪽으로는 듣고 있고 왼쪽 거를 꺼내서 여기 있는 작은 마이크를 이제 입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는데 유일하게 통화 품질이 좀 아쉽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이제 커널형 제품을 사용하면 지금은 기본 실리콘 팁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음질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듣고 싶다 이러면 폼 팁을 구입해서 끼우면 확실히 음질이 조금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제품을 사용해보니까 여러 가지의 장단점이 있지만 가격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에어팟은 거의 20만원, QCY T1은 거의 2만원 제품인데 제품의 가격 차이만큼이나 편의성이나 음질 여러가지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만큼의 엄청난 큰 차이가 나는 걸 생각하면 진짜 얘가 괜찮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만약에 에어팟을 살 생각은 없었고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을 살 생각이 있었다, 그냥 코드리스 제품을 구입하고 싶었다, 그럼
무조건 QCY-T1 제품의 구입을 추천드리고, 에어팟2가 곧 출시한다고 하니까 에어팟1을 사기는 아쉽고, 또 그동안 이어폰이 필요한데 어떠한 제품을 구입할까 하시는 분들은 QCY-T1을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제품을 에어팟2를 존버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에 적응된다면, 아 내가 20만원이나 더 주고 에어팟2를 사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 진짜 중국이 또 오랜만에 실수하는 제품을 출시해줬어요. 자! 아무튼 오늘의 오만상사는 여기까지이며, 다음에 또 좋은 제품 그리고 오만상사로 추천해 주실 제품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사용해보고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